저는 지금 버스를 타고 호피석 산지를 가고 있습니다. 비가 내리기 때문에 무늬가 선명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호피석 산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비가 오기 때문에 용왕님께 막걸리 한잔 따라드리고요. 용왕님도 오늘 같은 날 막걸리 한잔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예, 오자마자 막걸리 한잔 따르고 좀 특이한 수석을 봤습니다. 이렇게 화강암 속에 이중석으로 특별한 모습이네요. 아, 이렇게요. 모래 수환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감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람은 많이 불어요. 비도 오고. 그렇지만 탐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네요. 조금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을 하는 도중 호피석을 한점 봤는데요. 모함이 안 좋아서 그냥 방석하겠습니다. 이렇게 방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옆에 보니까요, 이렇게 모양석이 있는데 무늬가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. 그대로 이렇게 두고요, 다른 장소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바람이 많이 부네요. 다니다 보니까요, 호피석이 또 보이네요.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보이는데요, 황호피처럼, 예, 황호피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모함도 좋아요. 뒤에는 흑색으로 이렇게 변화가 먹고 있고요. 아, 이렇게 봐도 약간 무령이 나오는데 천천히 뜯어보면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. 물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보입니다. 너무 예쁘게 보이죠? 탐색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이런 문양석도 보이네요. 문양석이 산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. 산에 이렇게 눈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, 겹산처럼 보이기도 하고, 뭐 다양하게 이렇게 보이네요. 뒤를 한번 볼까요? 뒤에는 문양이 없는데요. 문양이 없는데 앞에가 문양이 좀 예쁘게 보입니다. 이렇게 지금 때가 묻어 있지만 이렇게 돌밭이라서 이렇게 때는 조금 묻어 있어요. 닦아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. 이곳에는 다양한 문양석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라서 비 오는 날은 참말로 좋습니다. 다양한 문양석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. 이런 곳에는 호피석도 잘 보입니다. 10분도 안 돼서 제가 호피석 두 개나 봤어요. 아, 이거는 아니네요. 이런 문양석도 보이고요. 이런 문양석은 좀 흔하게 보이는 그런 문양석입니다. 오늘 제가 비가 와서 좀 일찍 서둘러서 나왔습니다. 지금 산지에 도착하니까요, 7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. 오늘은 계속해서 탐색하고요,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